비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 서른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른 의원이 어제 지역구가 저 부천일 겁니다. 부천. 이제 부천에서 의정 보고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그 어제 의정 보고회를 서른 의원이 하고 있는데 그 행사장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참석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중앙일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강성 지지자들이 서른 의원에게 어제 의정 보고회 그 행사장에서 막 이런 막 질문들, 공격적인 질문들을 막 던졌다는 겁니다. 왜 민주당은 강하게 투쟁하지 못합니까? 좀 전에 우리 전평론가 얘기하신 뭐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강하게 투쟁하지 못하시는지요? 서른 의원님, 압력을 조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촛불 현장에서 뵙고 싶고 지도부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어제 저 현장이 잼잼 자봉당 TV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잼잼 자봉당 TV가 보니까 지난달 14일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 등장을 해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인물이 운영자랍니다.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네. 우리 이것도 오늘 좀 해주세요. 아, 그것도 싹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오늘 네. 잼잼 자봉단. 네. 1주년. 1주년. 네. 아니 생일날이다. 네, 네 생일. 돌날이다. 네. 아.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화이팅! 자, 어쨌든 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다. 어떻습니까? 구자홍 차장님, 저렇게 의정보고회 행사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강성 지지자들이 참석해서 서른 의원을 공격하는 듯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의정보고회라고 하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역 주민도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그 비명계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서른 의원 지역구까지 쫓아가서 저렇게 단체로 저렇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당의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는 아무리 국민이 주인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매사 저렇게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이 소수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저런 행동은 반대자 또는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찬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강제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민주를 표방한 독재의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이 본력을 지키려는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